한다고 고생했고, 뭐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고, 마지막입니다. 12시 오늘 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생긴 거. 지금부터는 어쨌든 뭐 내용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합니다. 내용이 좀 빠졌더라도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죠.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는 오늘 경기 정말 고생했고, 뭐 밖에 있는 나도 이렇게 막 땀이 나고 힘든데 안에 뛰는 선수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고맙게 생각하고, 또 승리한 거에 대해서 같이 만끽을 하고 집에 가서 가르쳐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잘 시간 보내고 오케이? 네, 감사합니다. The guidance of the result. I want to say that now we have a lot of time between the games. It's not a tight schedule. And usually, we're good when we come back from a long time training. Just remind this for the next game, one thing. 오스가 말한 것처럼 사실 뭐 경기력 자체는 뭐 우리가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없지만 뭐 일단 감독님 말에 공감을 해. 일단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경기를 해야 된다면서 뭐 오늘 오스가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긴 했는데, 형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, 둘, 스노우볼을 이렇게 던진 거를 오스가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해. 모든 선수들이 다 끝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고, 또 형이 밖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진짜 형이 같이 안에서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들 정도로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줬어. 잘 쉬고 또 잘 준비해보자. 잘 준비해보자. 한 경기 늘 이런 경기의 연속일 거야. 늘. 잘 쉬고 오늘 너무 고생했다, 진짜로. 수고했어.